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사막의 처형장 던전을 진행할 텐데요. 일단 저번에 아줌마를 얻고 게임을 종료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맵을 좀 다시 봤더니 아줌마한테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었고 저번에 착각해서 뒤로 되돌아간 거였어요. 쥐들은 대로 가서 떼어주시면 됩니다. 좀 많이 모아서 이번에 처리하지 하라고요. 여기 스위치를 써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쥐들이 중간에 또 튀어나올 테니까 미리 좀 잡으러 왔어요. 준비 아저씨가 따라오시네요. 이런 아저씨는 계획이 없던 아저씨라서 아, 여기 지나갈 때 분명히 소리를 지르실 텐데. 수 있을 것 같아요. 끝까지 당겨주시고 마태 맞으면 되죠. 그리고 계획 있으셨네요. 이러면은 소리 질러서 멈춰 있을 때 동안 문이 닫히나 봐요. 그러면은 미라를 해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폭탄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큰일이네.
지난번에 여기 바로 뒤편에서 아줌마를 얻고 게임을 종료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실수인 것 같아요. 게임 종료했던 게 유사히 빠져서 아까 그 위치로 돌아갔었거든요. 일단 여기 앞에 방까지 오고요. 일단 생활비를 모아서 폭탄으로 터쳐야 할 것 같습니다. 죽었네요. 폭탄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생활비가 동시에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. 어딘가에 문이 열렸고요. 일단 위치를 보면은 저 위로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. 유사 부르기 실패했습니다. 혹시 모르니 제도죠? 아이고 뭐냐. 그래도 빨리 문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. 자, 입구로 돌아왔고요. 블레드에도 리스폰 됐네요. 그냥 회전배기로 한 번에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 옆에 길이 열렸나 봅니다. 점프해서 갈 수 있겠죠?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올라왔습니다. 폭탄이 하나도 없는데 폭탄은 안 주고 화살만 계속 얻고 있고요. 느낌상 중간 보스일 것 같습니다. 보스 전에 들어온 것 같고요. 뭐 칼이 바닥에 꽂혀 있는데 하나 끊어 보니까 살아나나 봐요. 봉인된 칼 뭐 이런 느낌. 그대로 전진해서 센서를 켜볼까 합니다. 귀신. 색깔이 변할 때 공격이 가능해 보여요. 그래서 만난 고스트들처럼 난리네 하나. 이제 센서를 안 켜도 보이네. 떠있어서 공격이 안되니까 일단 사람 모습으로 돌아왔고요. 화살을 쏘겠더니 계속 돌아왔대.
무대에 담긴 것 같아요. 오기 전부터 화살을 계속 주더니 쏘고 바퀴 돌고 오는 것 같았으니까 기다렸다가 주먹 버튼을 이용해서 쏴주고 탈출. 대충 떠있을 때 숨었네요. 숨으면 뭐 그대로 변신해야죠. 색깔이면 했을 때 돌아서 변신시켜주고 화살 한 방과 기다렸다가 주먹에 걸리면 하나 더. 어구 맞았어요. 다시 패턴대로 세 번째에 사망하시네요. 그럼 이제 거울을 얻는 건가요? 아, 근데 중간 모습보다 중간 모습 치고 보스전 느낌이 좀 나긴 했습니다. 여기가 들어왔던 방인가? 그럼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하고요. 벽에 기어 모양이 있는 걸 보니까 스피너를 얻었습니다. 스피너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.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스피너가 가속 같은 게 붙으면 좀 빨라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네, 위쪽으로 가봤자 어차피 한 바퀴 도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가겠습니다. 화살을 챙겨봐야죠.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스피너 홈리슨이 써서 왔고요. 지금 못 올라가네요. 이렇게 건너오면 되나 보네요. 이 보스 방키도 여기 있을 것 같은 위치인데 좀 가속이 늦기 시작했습니다. 오긴 했는데 상자가 있으니 먹어줘야죠. 계속 위로 보내는 걸 보니까 위로 가는 것 같다고요.
스패너를 못 쓰는 미친애야.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. 그냥 무사히 빠졌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단점. 그래도 아까 다트 조각을 먹어서 다트가 다 찬 게 다행이네. 점이 떨어지니까 바닥으로 아직은 공간이 없고요. 그래서 점프. 이쯤에서 떨어지면, 아이고, 또 열받았네요. 길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.
다시 입고 왔고요. 고민 상자가 여기 또 하나 있네요. 여기 방에 고민 상자를 다 먹고 오늘은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불안하네요. 여기로 떨어지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루틴이네요. 뭘 하고 있는 거지? 이런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. 확실히 잘못한 것 같아요. 제대로 올라가고 있고요. 여기는 점프를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아까 계속 점프해가지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. 루피
비도 얻었고 보물상자 다 얻었거든요.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위에 방으로 올라왔고 지난번에 보기만 했던 보스 키를 얻었습니다. 아, 10분 정도 스피너를 갖고 놀다가 요 방으로 돌아왔고요. 여긴 스피너를 끼는 데였네요. 몇 번을 눌러야 되는가? 스피너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.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. 이제 문이 열리네요. 자, 그러면은 오랜만에 던전에 모든 보물상자 다 모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냥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스패너를 이용해서 같은데 옆쪽에는 없네요. 빠질 것 같은데.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. 여기도 저기 중간 쪽에 키 돌리는 게 있어 보이는데 이건 전부 가라는 얘기겠죠. 여기도 열심히 돌려줍니다.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. 불이 켜졌고요. 뭔가 경기장 같은 게 올라오네요. 보스전은 4층이었으니까 쭉 따라 올라가겠습니다. 스피너 이용해서 하는 보스전이면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울 것 같네요. 버스 전에 들어왔는데 웬들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돌라고 스피너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신기하게 유사가 빠지진 않네요. 여기서 건너뛰기가 가능해졌고요. 먹어라. 척추부식 게임인가 봅니다. 왕자들이 참 많네요. 저기를 뚫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받아라! 이번에는 실패. 타이밍을 맞춰서 또 시켜줘야 되나 봅니다.
거리로 하고 있는데 얘도 공격으로 쳐줄까요? 쳐줬네요. 설마 끝인가요? 설마? 초점이 사라지는 게 끝났습니다. 당황스럽네요. 모래대도 사라졌고 또 스피너구나. 열심히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설마 2차전이 시작되는 건가요? 홀이 엄청 커지고 살아났네요. 역시 들리라도 깨워줘야 되나. 뭐지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링크는 빙빙 돌면서 보고 있는데 화면 전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. 올라가긴 하는 건가? 불피하기 게임인가 보다. 실패하면 아래로 떨어지나요? 아래 벗겨려다가 얻어맞았어요. 스피너 반타는 도망가네요.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마주치면은 되나 보고요. 따라잡을 속도가 되면은 머리를 스피너로 때려주면 되나 봅니다. 때려야 되나 봅니다. 멍 때리고 있어. 칼이 꽂혀 있는데. 이번엔 더티 2가 됐어요. 우리는 게임 처리가 되네요. 테두리 쪽에는 터치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때리면 추가되겠죠. 또 불을 쏠 테니 하나 둘 셋 결국 이번에는 너무 아래쪽이라 벽으로 가면은 많이 못 올라가나 보네. 뭐랄 때마다 한 칸씩 아래로 떨어지나 봅니다. 그러면은 적어도 3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자고 터치를 피하자니 안 피하자니 뚝 떨어질 테고. 그냥 테두리로 계속 가면은 같은 칸인 것 같아요.
많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. 마지막이 왔습니다. 아, 잡았습니다. 두 대 때리려고 한 10번은 더 도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스컬헤드의 보스전 느낌. 뛸 수가 없습니다. 이번에는 그 거울 방 가는 퀘스트라 밖으로 나가질 않고 여기서 끝났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